이 소울음 소리는 뭐죠? 모르겠어요. 후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 후구. 후구가 뭐예요? 비싼 거 알면서도 사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후구라 그래. 우리 후구다. 우리 후구다. 오늘은 뭐 할 건지 아직 아이유가 보진 못했죠? 스킨지, 닌자 온지 그런 것도 안 알려줬어요. 맞나? 네, 그럼 오늘의 레고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수아빠 출동! 오마이 끝난 띠리리리리리. 이거 왠지 그거 그 닌자고 무비에서 나오는 엄청 높은 건물 맞죠? 땡! 그러면 그 닌자고 무비에 나오는 엄청 넓은 땡! 아닙니다. 박스가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아서 카메라를 넓게 확장해볼게요. 상자를 열어주세요. 근데 그 너무 단단한 거 그쵸? 예! 헤일리족입니다 여러분! 헤일리족 빰빰빰빰. 와, 카메라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엄청나게 커서 저도 거의 한눈에 잘 안 들어가요. 이번 6월 1일 신제품 중에 하나고요. 스파이더맨 원작 코믹스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항상 출연했었던 바로 그 신문사 건물 76178 데일리 뷰글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새로운 피규어가 엄청 많지 않아요? 새로 나온 미니 피규어도 엄청 많고 무려 브릭수가 3772개. 76042 헬리캐리어가 첫 번째 UCS 제품이었고 이거는 이번에 두 번째 UCS 제품이죠. 모듈러 제품들 같이 이렇게 완성된 건물 형태로 나와주었고 모듈러들이랑 건물 연결도 할 수 있대요. 박스 뒷면도 한번 봅시다. 와우! 이 제품의 높이가 82cm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죠. 건물이 분리가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분리가 되죠. 옆면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옆면에도 그림이 멋지게 꽉 채워져 있는데 가장 대박 멋진 건 수아빠는 여기 미니피규어 소개. 퍼니셔도 처음 나오는 미니 피규어고 데어데블도 블레이드도 여기에 이 블랙캣도 처음 나오는 미니 피규어 파이어스타도 파이어스타까지. 근데 왠지 스파이더맨의 여자친구 같이 생겼어. 네. 건물 앞에서 신문 가판대 직원인데 가장 최근 스파이더맨 제품에 나오는 MJ랑 굉장히 닮았어. 왠지 숨겨진 이스터에그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말고 제품을 다시 세워놓고 개봉 타임? 개봉 타임! 예이! 기대했다. 기대된다. 버성청청. 여기도 엄청 많아. 마지막 난방봉지 음주수가 몇 개요? 32 곱하기 32 판 하나. 큰 음소 한 개. 큰 거 하나에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스티커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조립하러 가보겠습니다. 다 만들어볼게요. 이따 봐요. 아 원래 만들고 싶어요. 1번. 자 아이유 오늘이 조립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잖아요. 네. 토요일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후 1시인데 아이유가 그새 또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3층 만들고 있네요? 아닌데 4층인데. 만들 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네. 바로 여기에서 망가진 거예요. 그게 바로 요거 아니에요? 네. 와 이 창문 깨진 요 리얼한 표현 그쵸? 네. 근데 이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안 외웠는데요. 봐주세요. 와 이 브릭이 진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창문들이 이렇게 엄청 많아서 일일이 이거를 진짜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봐봐요 막 이렇게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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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기 미세먼지 없어요, 근데? 13번째 봉지요. 알았어요. 13번째? 네.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데일리북이고요. 이거는 옛날에 나온 모듈러 건물. 여기는 닌자고 시티 정원이에요. 모듈러 건물이랑도 잘 어울린다 해서 같이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닌자고 시티 정원을 가져온 이유는 따로 있죠? 네. 둘 중에 과연 누가 더 높을까? 이게 좀 아깝게 줬어요. 왜냐면 여기 조금 더 커요. 지금 이 카메라 상으로 높이가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저 첨탑의 높이가 데일리 뷰글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데일리 뷰글은요 2일밖에 안 됐어요, 만드는지. 그리고 재밌었고요. 힘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글씨 쓰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스티커가 좀 많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던 게 프린팅 브릭도 꽤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네, 재밌는 게 제이존의 제임슨의 두 개의 사진이 걸려있어요. 옆에 건물들이랑 붙여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는 1층이에요.
궁금해요. 미니 피규어가 25개나 들어있어가지고 막 재밌게 디오라마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건물 스티커 엄청 큰 대형 스티커인데 붙여놓으니까 완전 멋있네요. 네. 마이어스타 날라가라 뿅. 짜잔. 여기는 제이준 제임슨의 사무실? 편집장. 네, 편집을 해요? 영상을? 신문사의 제일 높은 사람을 편집장이라고 해요. 그럼 편집해요? 네. 에? 여긴 뽕 부시고 나왔어. 열어볼까? 네. 망가져. 피터파커의 사무실이에요. 피터파커는 얘 옆에 계단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네. 복사기도 엄청 신기하다. 피터파커의 사무실. 벽에는 난해한 그림이 하나 걸려있네요. 여기도 비상문이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어떤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다음 가르쳐 볼까요? 네. 짜잔. 신문사 사무실인데 서류도 엄청 많고 모니터도 엄청 많아요. 직원들 두 명이 이렇게 일하고 있고 여기는 커피 마시고 하는 그런 공간도 있다, 그치? 네. 벽에 붙어있는 저 신문 모양들도 다 프린팅 그릭이었고. 네. 그 다음에 서랍도 엄청 많고 컴퓨터도 엄청 많고 서류도 엄청 많고 막 그래요. 다음은 1층이에요. 1층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서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어, 그쵸? 네. 대신에 옆에 갖고 놀 수 있게 폭격에 부셔진 듯한 그 자국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1층 로비 같아요. 네, 뉴스실이에요. 뉴욕이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있어요. 뒤에는 좀 별건 없어요. 빈 공간을 안 남겨두고 건물을 더 크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말이죠. 네, 그런 방법도 있죠. 거미줄 들어오리면 뭐가 있죠? 바로 스파이더맨의 가방이요. 영화에서 보면은 스파이더맨이 항상 이 가방을 어디다 골목에 숨겨놓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테라스예요. 그 위로는요? 그 위로는요? 제이조나 유양스의 사진이 걸려있어요. 룩스 탱크의 스티커에는 스파이더맨이랑 그린 고블린의 표식이 붙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미니 피규어 파이어스타인데 엄청 높이 멋있게 달려 있네요. 첨탐까지 하면은 진짜 높아요. 이렇게 하면은 82cm 높이죠. 건물 분리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지붕을 뗄 수 있고요. 그 아래층, 4층, 이거는 3층, 이렇게 2층, 이렇게 층별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층별로 분리한 모습이고요. 이게 옥상에 데일리 뷰글이라고 써져 있어요. 와, 와 이렇게 4개로 분리가 되네요. 네, 다음 페이지로 꼬꼬. 미니 피규어가 진짜 많은데요. 퍼니셔, 네어데버, 플레이드, 파이어스타, 블랙캣, 미스터 리오, 닥터 옥토퍼스, 베놈, 카니지, 피터 파커, 메이숙모, 피서, 마이스 모어리스, 고스파이더, 스파이더햄, 그 다음에 샌드맨, 스파이더맨, 제이 조나, 매티 브랜, 그 다음에 뉴스실에 있는 직원이랑 벤 어릭크 맞나? 신문사에서 일하는 신문 파는 직원, 자동차 운전하는 아저씨요. 이렇게 25명까지 했어요. 이렇게 5명의 히어로가 이번에 새로 나온 멋진 영웅들이죠? 네! 퍼니셔 옷의 프린팅은 진짜 멋있지 않아요? 네! 블레이드도 그렇고 새로 나온 미니피어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이렇게 신문사 직원들인데요. 가운데에 제이조나 요한슨이 있고 이 사람은 영화에 보면은 항상 제이조나 요한슨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간부급 직원이에요. 헨 유릭은 데어데블 시즌 드라마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요? 매티 브랜드 헤놈이 되는 에디 브록이라고 있거든요. 에디 브록을 좋아하는 캐릭터로 나왔었어요. 이 비서 책상에 보면은 여기 부재중전화에 에디 브록 이렇게 쓰여있죠? 네. 99번이 나왔네요. 집착이. 자, 이거는 이렇게 이 제품에 들어있는 악당들인데. 네. 미스테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베놈이랑 카니지랑 닥터 옥토퍼스랑 그리고 샌드맨이. 샌드맨 완전 멋있죠? 멋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고블린까지. 다음. 자, 이렇게는 착한 친구들인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친구들이 여기 다 들어있네요. 네. 소개 다 한 것 같지만 한 명 남았죠? 네. 택시기사 아저씨. 택시 완전 멋있지 않아요? 네. 뉴욕에 가면 이런 택시가 있나 봐요. 원체 비율이 좋게 멋있게 잘 나와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예쁜 택시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신문 가판대에 보면은 킹핀이 나와 있어요. 휘스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뭔가 되게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 love New York City 뭐 이런 거 엄청 뉴욕에 대한 이런 스티커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지금까지 미니 피규어와 건물을 살펴보았어요. 미니 피규어도 25개나 되고 건물도 진짜 커서 오래오래 잘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리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른들. 안녕 친구들. 안녕. 사랑극 하고 싶다. 사랑극 하고 싶어.